네, 18년 11월 고2 모의고사 28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pplication. 자, 뭐에 적용이냐면요. 약간 이렇게 불교 스타일의 mindfulness라는 건 그냥 마음가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의 적용이에요. 근데 어디로의 적용이냐면은, 서구 심리학에서 이 불교 스타일의 마음가짐의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came, 왔다라는 거고요. 자, primarily from a research. 어떤 리서치로부터 왔냐면은, 이러한 사람의 리서치로 왔는데, 이러한 사람은 여기 학교에 있는 사람이래요. 오케이? 하면 되겠죠. 빠르게 갑니다. 자, 그는, initially, 처음으로 take on. take on이라고 하는 거는 뜻이 뭐에 있어요? 그치. 착수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 그는 일단 처음으로 착수를 했다는 거야. 굉장히 어려운 업무를 착수를 했는데요. 어떤 의미는 treating, 다루는 거죠. 뭔가 만성적인 그러한 고통을 가진 환자들을 좀 치료하는 그러한 어려운 일을 떠맡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컴마 찍고 whom 나왔으니까 계속적 용법이죠. 자, 계속적 용법인데, 계속적 용법인데 이 whom의 역할은 of의 목적으로 그들 중 상당수는 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의 그들은 이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 중 상당수는 had not responded니까 얘도 역시나 완료형이 왔네요. 완료형이 온 이유는 과거부터 해서 쭉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어디에는 전통적인 고통을 다루는 그러한 치료법에는 잘 반응을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상당수가 잘 반응하지 않았대요. 고통을 치료하는 그 방법에서는요. 고통을 이제 매니지먼트가 좀 다루는, 왜냐면 치료는 좀 어렵지. 왜냐면 만성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in many ways, 많은 방식으로 그러한 치료들은요. 그럼 여기서 그러한 치료가 이야기해 주는 거는 당연히도 뭘까요? 그러한 치료라고 하는 거는 요 전통적인 페인 매니지먼트의 테라피가 되겠죠. 그죠? 많은 방식으로 그러한 치료법은요, seem 뭐 하는 것처럼 보였냐면은 완벽하게 paradoxical, 조금은 역설적인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역설적인 게 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자, 당신은요 가르칩니다 사람들에게 뭐하라고, to deal with, 다루라고, 뭘요, 고통을요, 뭐 함으로써, by helping, 도움으로써요, 뭘 도움으로써, 그들에게 되는 것을 돕게 하는 거죠. 헬프다 보니까 헬프 목적어 목적보의 to는 생략 가능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되는 것을 돕게 하는 거야. 뭐가 되냐면은 더욱더 aware of 이시니까 이것을 더욱더 잘 알게끔 도우면서 고통을 다루라고 사람들한테 가르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통을 잊게 해줘야 되는데 고통을 더욱더 알게끔, 너가 지금 고통을 가지고 있어라는 걸 더 잘 알게끔 알려줌으로써 고통을 좀 다루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굉장히 모순적인 거죠. 고통을 잊어야 되는데 고통을 알려줌으로써 이렇게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도 pain이 되겠죠. 그죠? 그 고통을 좀 더 알게끔 하면서. However, 그러나 그렇다면 이제 역접이 일어난다는 거요. 내용상의 반전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돕는 거래요. 뭘 돕냐면은 사람들이 let go of 하는 거를 돕는 거고요. let go of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수거적으로 그냥 약간은 내보내다? 아니면 흘려보내다? 약간 이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끊임없는 긴장감을 조금은 let it go 하는 것처럼 좀 잊어버리게 함께 돕는 것, 그것이 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help라는 놈 나왔으니까 목적보에는 당연히 to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텐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텐션이냐면은 동반하는 거예요. 뭐를요? 그들의 싸움. 뭐의 싸움이면은 고통의 싸움을 동반하는 그러한 끊임없는 텐션. 그런 걸 좀 내버려 두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키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파이팅이 뭐냐면은 요 파이팅과 스트러글은 아마 동격으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실제로는 prolong, 연장시키는 거야. 그들의 인지, 뭐에 대한 인지,
고통에 대한 인지를 조금 더 연장시키는 그러한 어려운, 그러한 그런 뭔가 굉장히 힘든 그러한 싸움들, 그런 거로부터 수반하는 그러한 텐션들, 그런 거좀 없애버리는 게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좀 알게 하고, 그래서 이거를 다루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 자체를 그냥 잊어버리게 하는 거. 이게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mindful is meditation이니까 이제 명상이기는 한데, 이제 이거는 이제 불교 스타일의 명상이 되는 거겠죠. 마음가짐 명상. 그것은 허락하는 건데 많은 것. 이러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투부정사하는 걸 허락을 하는 거죠. 증가시키는 거야. 뭘 증가시키냐면은 그들의 감각. 어떠한 감각이냐면은 웰빙에 대한 감각을 증가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뭐를요? 더 좋은 quality of life. 삶의 더 좋은 품질을 경험하게 허락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당연히 여기에서의 end는 to experience랑 to increase, 목적 보호가 걸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의 these people이라는 사람은 뭐겠어요? 만성 질환 환자들이 되겠죠. 그렇죠? 만성 질환 환자들. 그렇게 보입니다. How so? 어떻게 그러하냐고? 주어 동사기 때문에 그러한 meditation은 is based on 뭐를 기초로 하냐면은 어떠한 원리, 이론을 기초로 하기 때문이래요.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서의 search meditation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도 요 mindfulness meditation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론, 원리라고 하니까 아마도 이 대절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try 뭐뭐 하려고 애쓴다면 ignore or repress니까 무시하거나 억누르려고 시도한다면 애쓴다면 뭐를요? unpleasant thought이니까 유쾌하지 않은 그런 생각들이나 아니면 sensation이니까 감각들 이런 걸 좀 무시하거나 억누르려고 만약에 우리가 시도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요 오직 end up ing죠. 자, end of ing는 기본적으로 뜻이 뭐가 있을까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end of ing는 뭐뭐 하는 것으로 끝나다라는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은. 뭐뭐 하면서 끝나다야, 정확히 따지면. 왜냐면 이것도 분사구문에서 온 느낌이거든요. 근데 굳이 이거를 또 한국말로 결국 이야기를 하면은 뭐뭐 하게 되다. 이런 식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증가시킨다는 거지. 뭐를 증가시켜요? 그들의 intensity, 그 고통의 강도를 증가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들을 억누르면은 그러면은 고통의 강도가 더 증가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기본 원칙에 이러한 메디테이션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불교적 스타일의 불교 스타일 명상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고통을 줄여주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은 뭔가 감각을 깨우고 그죠? 웰빙의 감각을 좀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뭔가 더 좋은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경험하게 함으로써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된다는 거야? 고통을 줄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가 아니라? 잘 생각해. 뭐가 아니라? 억제나 또는 무시. 이런 것들이 아닌 거야. 그 고통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게 아니라 뭔가 더 좋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뭐 하게끔 함으로써 고통을 줄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됐나요? 31번입니다. A good many. 자, good이라는 건 좋은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good이라는 거는
충분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good night sleep이 굿밤, 좋은 밤 보내세요가 아니라 충분한 밤 자세요라는 뜻이죠. 그래서 충분히 많은 과학자들과 아티스트들이 have noticed니까 이제 인지해 왔다라는 거예요. 뭘 인지했냐면은 universality of creativity니까 창의성의 보편성, 보편을 이제 알아차려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의성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17 노벨 컨퍼런스에서 근데 이거는 1980년대에 열렸나 봐요. 이제 과학자들, 뮤지션들, 그리고 철학자들 모두가 동의했대요. 그죠? 뭐에 동의했냐면, 댓 이하의 사실에 동의한 거고, 자, 여기서는 요 놈도, 뭐나, 왜 이래. 자, 여기서는 요 놈도 껴들어간 거고요. 요 놈도 껴들어간다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특허우치라고 하면 인용한다는 거야. 그래서, 프리드맨 다이슨이라는 사람을 인용하자면은, 이러한 사실을 동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the analogies between science and art라고 하니까 이 과학과 예술의 그러한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매우 좋다라는 거야. As long as 뭐뭐하는 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너가 talking 말하고 있는 한 뭐에 대해서 creation and performance니까 창의와 그러니까 생산, 창의 그런 것들과 아니면 퍼포먼스니까 뭔가 수행 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 한 과학과 예술은 매우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단어들 사실 이제 보편성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이러한 단어들도 사실은 중요하다라고 봐야겠죠. 그죠? 자, 이렇게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는 확실하게 매우 이제 유사적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적인 즐거움이야. 뭐의 미적인 즐거움이냐면은 크래프트십은요. 그러니까 손으로 오밀조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퍼포먼스니까 그런 퍼포먼스에 대한 기술의 뭔가 미적인 그런 기쁨들 이런 것들은 또한 매우 강합니다. 어디에서? 과학에서도 또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요 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요 놈은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예술적 영역이잖아요. 그죠? 이러한 예술적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디에서도 강하다는 거야? 과학에서도 또한 매우 강하다. 과학도 미적인 즐거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few years later, 어느 정도 뒤에야. 근데 또 다른 multidisciplinary conference니까 또 다른 그 다양한 학문의 그런 회의에서 physicist 이러한 사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이 physicist가 물리학자가 발견했다는 거지. 데디아의 사실을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는 거야. 어디에? 웨어절에 동의를 한다라는 사실을 알아낸 거죠. 뭐냐면은 어디에서 생각들, 아이디어들이 come from 오는지. 그죠? 아이디어들, 생각들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오는지에서 모두가 동의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마도 지금 글을 읽지는 않았지만 어디는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지? 아마도 크리에이션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맞죠? 생각이라고 하는 건 크리에이션에서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를 해서 꼬라지를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세미나를 여기에서 약 10년 전에 뭐를 포함하면서 분사 공문이죠. 자, 뭘 포함하면서냐면은 몇 명의 페인터들, 시인, 그리고 두 명의 라이터들, 그 다음에 피지시스트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가지고 이제 컨퍼런스를 열었다는 거고요. 자, 모든 사람이 동의했어요. 뭐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이 작동하는지 여기서는 뭐 작동하다 정도로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네요. 어떻게 이것이 작동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여기서의 이것이라고 하는 거는 모일 확률이 높다. 여기서의 이것이라고 하는 것도 아마도 크리에이션을 나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creation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creation, creation, 그 다음에 creativity, 그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두야. 이러한 사람들 모두는요. 이러한 사람들 모두는요. 그 다음에 여기 웨더절이 끼어들어갔고요. 웨더절이 끼어들어갔다는 건 부사절이고 부사절이라는 소리는 인지 아닌지 상관 없이라는 뜻이 되죠. 그죠? 양보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are trying to 뭐 하려고 애쓰는 중이야? solve 풀려고 무슨 한 문제를 풀려고 애쓰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가 있고요. 모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들이 뭔가 예술적인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과학적 일을 하거나 이런 거 상관없이 한 문제를 풀려고 노력 중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글 자체는, 이렇게 해석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과학과 예술 모두 지금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겠어요? 크리에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다음입니다. 32번입니다. 자, for several years, much research in psychology, 심리학의 아주 많은 그러한 연구들이 몇 년 동안 was based on 뭐를 기초로 했냐면요. assumption, 어떠한 가정에 대해서 기초를 했었다라고 하는 건데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은 동격으로 나올 것 같아요. 대디하다는 가정.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게 driven이니까 이끌린다라는 거예요. PPP. 뭐에 의해서 이끌리냐면요. 가장 기초적인 모티베이션이니까 기초 동기에 의해서 이끌린다라는 건데 그 기초 동기가 뭐냐면은 such as 뭐와 같은 aggression, 그다음에 egoistic self-interest and pursuit of simple pleasures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뭐와 같으냐면요 폭력, 그다음에 뭔가 자아적인 self-interest이니까 자기 이익, 그다음에 뭐의 추구? 간단한 기쁨의 추구. 이러한 아주 기본적인 모티베이션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끌려서 행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뭐 기본적으로 심리학의 지금 현재에도 이러한 내용이 계속해서 기본으로 가지고 있죠. 누가 먼저 이야기를 했나요? 지그먼트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죠?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재밌어요, 그 사람. 뭐만 하면은 맨날 변태적인 소리만 하고 그러는데 근데 실제로 인간을 그렇게 분석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저는 그 사람이 상당한 변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자, since 주어가 동사한 이외부 또는 주어가 동사 때문에 많은 심리학자들이 시작했어요. With that assumption. 그러한 추측으로. 이것도 역시나 그러한 추측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추측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한 추측으로 기초를 하기 때문에 그들은요, inadvertently design 했습니다. research를요. 뭔가 이렇게 의도적이지 않게 이제 스터디를 research study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연구 그러한 스터디 그 연구들 리서치 스터디인가 뭐 사례 조사해가지고 하는 그러한 스터디를 이제 디자인했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러한 것은 지지하는 거죠. 그들 자신의 presuppositions이니까 이미 가지고 있던 그러한 예상들을 그 지지하는 그러한 연구들을 이제 디자인하게 됐다라는 거니까. 여기에서 자기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 자체도 이러한 그 assumption을 가지고 있는가 인간 자체가 기본의 욕구에 의해서 사람들이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기초하에서 모든 리서치들을 다 연구 설계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의 가설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뭔가 그거에 맞춰 갖고 이제 설계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consequently, 그 결과에 따라서 관점, 요, humanity라는 거에 대한, 인간에 대한 그러한 관점인데요. 그것은 이제 지배적인 거죠, 어디에서?
심리학에서 굉장히 지배적인 그러한 관점이고요. 이놈은 이렇게 꾸며주게 되겠네요. 자, 그러한 관점은 뭐였냐면은 that 그것이었는데 뭐의 그것이었냐면은 종들의 그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어떤 종들의 그것이냐면은 barely 여기서의 barely는 겨우라는 뜻이에요. 부정 아닙니다. 그래서 겨우 keeping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그들의 공격적인 성향들을요. in check 속에서 요거는 조금 알아두면 좋은 게 자, keep 목적어 in check 라고 하면은요. 조금 더 들어가 볼까? keep 목적어 in check 하면은요. 이거는 뭐뭐를 유지하다. 약간 억누르고 유지하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착 잡고 있는 거야. 당연히 비슷한 뜻으로는 홀드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공격적인 성향을 탁 겨우겨우 억누르고 있는 그런 종이라는 거야. 인간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 자체가. 그지? 그리고 또 뭐하고 있는 manage to 부정사. 겨우겨우 뭐하고 있는, 살고 있는 어디에? 사회적 그룹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느냐. more out of, 뭐 바깥으로 해가지고 그러한 동기부여된 자기 이익 바깥에서 그거로 나와가지고 겨우겨우 살고 있는 거야. 뭐라기보다는 out of 뭐뭐로부터보다는 진짜의 그러한 그 다른 사람들과의 뭔가 유대감 또는 진짜 공동체의 감각 이런 것들보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out of 이놈과 out of 이놈이 병렬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로부터 나왔다기보다는 예로서 나와서 사회적 그룹이랑 겨우겨우 잘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뭔가 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뭔가 공동체적 그러한 협력심이나 마음가짐으로 해가지고 사회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거라기보다는 이게 더니까 그냥 뭔가 자기 이익 동기부여된 자기 이익 그런 거에 의해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한 종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쁜 놈이야. 뭔가 이기적인 놈이야.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같이 사는 게 나한테 이득인 거니까 겨우겨우 맞춰갖고 같이 사는 이러한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barely keeping이랑 barely managing이 이렇게 꾸며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엔드로서. 그지? 심리학은 인간을 너무나 비인간스럽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죠? 이게 비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웃기죠.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지그문드 프로이트가 이야기한 그런 심리학에서는 인간도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동물과 같다. 거의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왜냐면 굉장히 기초적인, 동물도 즐길 만한 그러한 기초적인 것들로만 사람들의 심리를 해석을 하거든요. 물론, 저는, 지그민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라는 책을 대학생 때 호기롭게 보겠다고 펼쳤다가 3장도 못 넘기고 다시 덮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자, 둘 다예요. 그래서 지그민트 프로이드와 그 일찍이 이런 심리 행동가들, 그죠?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누구에 의해서 이끌린 사람들이냐면은 요 왓슨이라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죠? 이끌리는 그러한 요 사람들은 믿었다는 거죠. 뭘 믿었냐면 데디안데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동기부여 받는다는 거야. 주로 뭐로 의해서 셀피시 드라이브니까 이기적인 그러한 욕구들에 의해서 동기부여 받는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부터 또 다시 여기도 그러한 관점이라고 이야기 나오고요. 그러한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관점을 이야기해 주는 거겠죠? 그죠? 그러한 관점으로부터 이제 사회의 인터랙션, 상호작용은 가능하다는 거야. 오직 모호함으로써 exerting control이니까 뭔가 조정 또는 조절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강제함으로써야. 뭐에 대해서 그들의 가장 기초적인 그러한 감정들, 이런 거에 대한 통제를 강요함으로써만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지? 그럼 여기서 기초적인 emotions가 당연히 뭐겠어요? 이게? 요놈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그러므로, 요런 것도 이제
접속사는 중요하겠죠. 왜냐면 여기 얘기하고 또 다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항상 취약하다는 거고요. 취약하다는 거고, 뭐에 취약하냐면은 폭발. 뭐에 폭발? 폭력, 욕심, 그리고 이기적 마인드, 이러한 것에 폭발에 굉장히 취약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 여기서의 이시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사회 인터랙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색깔을 조금 다시 포하면은 요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기초적인 무언가에 의해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심리학적 관점을 설명해 주고 있고, 현대도 모두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심리학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고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시 나왔으니까 동격의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인간이 실제로 같이 살아가는 거야, 사회적 그룹에서. 근데 그렇다는 그러한 사실은 has traditionally been seen. 시제 보면 좋겠죠. has been과 BPP 나왔죠. 그러면은 전통적으로 과거부터 해서 쭉 그려져 왔다. 수동태의 의미고요. 보여져 왔다라는 거죠. 뭐에서 보여져 왔냐면은 하나의 뭔가 협의로서 이제 보여졌다라는 거고요. 그것은 항상 단지 하나의 스텝이었다는 거야. 근데 어떠한 스텝이냐면은 형, 전자, 후치, 수식이죠. 그래서 하나의 스텝인데 폭력과 한 스텝 정도 멀어져 있는 그러한 협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폭력과 한 스텝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걸까요? 요 마지막 말은. 요 바이올런스라고 하는 게 이야기했던, 아까 말했던 기초 욕구들이잖아요. 그죠? 기초 욕구들이고, 여기서의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 약속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사회적 약속을 진짜 공동체라는 그러한 진정한 그러한 공동체적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기초 욕구를 억눌름으로써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억눌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억누르다 보니까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취약하다 한 스텝, 그러니까 한 걸음 정도밖에 멀리 있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같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 되게 기초적인 마음, 아주 원초적인 그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러한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됐나요? 자, 다음입니다. 33번입니다. 아, 베스트는 많은, 방대한이라는 뜻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많은 그러한 아카데믹한 그러한 문학은요, 제공한다는 건데, 뭔가, 경험적인, 이거는 사실은 경험적인이라는 거, 단어가 의외로 많이 나와요. 이런 단어가.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서 경험적인 지지를 제공해 준다라는 건데요, 어떠한 이론에. 근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pay 한다는 거지, to be green이니까. 자, 이것이 pay, 득이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는 일형식으로 왔습니다. 일형식, 득이 되다. 그리고 is라고 하는 게 가주어고요. 요 to 부정사가 진주어가 됩니다. 제가 분석을 잘못한 거예요. 분석을 잘못했다기보다는 요 표시를 좀 잘못했어. 요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그린하다는 것,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린하게 되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표현을 많이 알고 있죠. 뭐라고 알고 있냐면은 뭔가 친환경적이게 되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Become green, be green 이런 식으로. 그게 득이 된다라는 그러한 이론이니까 당연히 이 이론과 저 대절은 뭐겠어요? 동격으로 간다는 거죠. 그죠? 동격으로 갑니다. 주어가 동사라 단어는 그 이론에 대한 경험적인 그런 지지를 뭔가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가봅시다. 큰 데이터 세트는 have been constructed니까 만들어졌습니다. 건설이 되어졌대요.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뭐 하면서 measuring이니까 측정하면서 분사구문이고요.
뭘 측정하냐면요. 기업의 환경적인 행동과 뭔가 경제적인 그런 파이낸셜 퍼포먼스, 그러니까 경제적 그러한 업무 행위들 이러한 것들을 측정하면서요. Across a wide number of industry,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의 industry, 산업들, 그리고 over many years, 그러니까 많은 시간들 동안에 걸쳐갖고 많은 연들 동안에 걸쳐갖고 수년을 걸쳐서 측정을 하면서 아주 큰 양의 데이터가 이제 딱 만들어진 거예요. 자, while. 자, 뭐뭐 하는데 반면에 또는 뭐뭐 하면서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결과가 is not unequivocal. 그래서 이제 on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죠?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뭐가 있다라는 거야? 뭔가 이제 evidence니까 경험들이 있다는 거야. 근데 경험들이 있는데 suggestive니까 뭔가 제한적인 경험이에요. 아, 그러니까 증거죠, 증거. 근데 뭐의 증거냐면요. 긍정적인 상관관계예요. 뭐와 뭐 사이에 환경적 퍼포먼스와 파이낸셜 퍼포먼스 사이에서의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죠? 네. 네, 갑자기 막 파이어 알람이 막 울리고 난리가 났었어요. 자, 그죠? 그래서 결과는 굉장히 그 이제 요거 단어 제가 여기 설명 안 했는데 단어가 이제 분명한이라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결과는 그렇게 분명하지는 않지만 뭔가 이 환경적인 행동들과 경제적인 행동들의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딱 봤을 때 긍정적인 상관관계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상관관계라고 하는 거는 그래프를 이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뭐야? 기업이 환경적인 그러한 행동을 많이 하면은 그러면은 뭔가 재정적인 활동도 뭔가 양의 함수로 간다. 이러한 이야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일에서 우리는 발견한 건데 대비하여 사실을 평균적으로 10%의 감소야. 어디에서? 컴퍼니의 toxic emission이니까 그 회사의 뭔가 독성이 되는 그런 물질 배출에 있어서의 10%의 감소가 as reported니까 보고되었듯이 어디에서?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s toxic release inventory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뭔지는 우리가.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죠. 이게 뭔데요? 데이터베이스래요. Of toxic emission from US manufacturing facilities니까 미국의 그 제조하는 그러한 시설들에서 나오는 그러한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뭐 굳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네요. 그죠?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리포트가 되어졌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요놈 자체가 지금 주어고요. 그죠? 그리고 부르르르 나오고 요놈 자체가 동사가 된다. 요것만 좀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단수여서 여기에서는 S가 왔다. 요것만 체크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뭐의 결과를 낳았냐면은 약 3%의 증가를 낳았대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감소가 증가를 낳았대요. 그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어디에서의 증가냐면은 회사의 financial performance예요. 그죠? As a measured, 이거는 측정이 된 거죠. 뭐에 의해서? Return on assets니까 자산에 대한 반환, 즉 자산이 얼마나 더 불려서 돌아왔는지를 측정했을 때 3%의 증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조금 더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 잘 봐봐. 아까 양의 상관관계라고 있다고 했어요. 양의 상관관계면은 플러스면은 플러스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면은 마이너스가 되는 게 이것 자체가 파지티브한 상관관계예요. 자, 맞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마이너스가 됐는데 지금 플러스가 됐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음의 상관관계가 아니냐라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거는
환경과 경제를 보고 있어요. 그죠? 환경과 경제를 보고 있고, 여기에서의 마이너스는 사실상, 독소 물질의 배출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요거는 플러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죠? 독성 물질 배출이 줄어들었다는 건 환경이 플러스가 됐다라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경제도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보셔서, 그래서 요것 자체가 파지티브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이해됐죠? 자, 그래서 또 다른 스터디는 또한 암시 제시하고 있는데요. 10%의 감소예요. 에미션에서. 그것이 푸드 리조트. 뭐의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거야? 34 million increase. 증가죠. 어디에서? 시장 가치에서의 증가. 얘도 역시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여기서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환경과 재정, 경제에 관해서는 플러스의 상관관계가 있다. 라는 거를 이해해주는, 설명해주는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뭐 그것도,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네요. 됐죠? 다음입니다. 자, scientific knowledge라고 하니까, 과학적 지식은요, account for, correct, 그러니까 이게 account for는요, 고려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정확한 그러한 미적 감상을 뭔가 고려할 수는 없대요. 뭐에? 자연에. 그렇죠. 뭔가 과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건 자연의 아름다움을 측정할 수 있냐? 글쎄요.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과학은 나타낸다는 거야. 자연의 물체를 하나의 멤버로서 나타낸다라는 건데, 뭐의 멤버냐면은 어떠한 특정한 한 계급, 계층, 이러한 클래스의 하나의 멤버로서만 딱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가 길을 가고 있는데 눈 한 송이가 딱 떨어졌어. 그러면은 그 눈 한 송이를 이 막 예를 들면은 막 아스팔트가 다 이렇게 펼쳐져 있는 곳에 눈 한 송이, 두 송이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죠. 과학적으로는 뭐예요? 물이 얼어서 눈의 결정체로 하늘에서 내리고 있구만. 뭐 이렇게 뭔가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고 있구만. 뭐 이딴 식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죠.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as individual entries니까 그 각각의 무언가 하나로서 본다라기보다는 뭐 멤버로서 본다. 그래서 rather than은 여기 as 목적어와 as 목적어를 병렬 구조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과학을 기반으로 한 접근은 claim 주장하는 건데요. 대리한데 미적으로 뭔가 좀 관련이 있는 그러한 특성들은 오직 그러한 특성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당연히 그러한 특성들이니까 그러한 특성들을 이제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모든 멤버들이야. 뭐의 모든 멤버냐면은 자연 종류의 모든 멤버들이고요. 네, 그래서 natural kind라고 하면은 자연 종이죠. 그래서 자연 종의 모든 멤버들이 공유한다라는 거지. 서로 서로 뭐를 공유해요? 여기 나와 있는 that을 공유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연 종이 서로 서로 모든 자연 종 모든 멤버들이 서로 서로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 특성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뭔가 과학 관점에서 봤을 때 뭔가 이러한 심리적과 관련된 것들은 뭔가 자연종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특성들일 뿐이다. 온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한 자연종들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특징들일 뿐이다. 뭔가 이렇게 심리적인 특성들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끼고 있을까요? 그죠? 갑자기 아까 뭐 좀 이렇게 이야기 좀 나누냐고 잠깐 끊어갔어요. 갑자기 마스크 쓰니까 이상했죠. 죄송합니다. But 그러나 this is not true. 이것은 진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but이 나오면서 이제 내용 반전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과학도 뭔가 미적인 무언가를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할 때 자연을 경험할 때 우리는 경험하지 않는데 이것을 뭐로써?
하나의 종으로서 경험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뭐로서? 개인적인 그러한 객체로서 하나의 물체로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not A, but B 정도로 오시면 좋겠어요. 얘가 아니라 얘로서 본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뭔가 종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자연을 볼 때, 그지?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거 이제 자연이잖아. 그지? 그럼 자연을 볼 때 이것을 종으로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과학적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로서 보냐면은 개인적인 하나의 객체로서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서 본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눈송이를 얘기하는 거야. 눈송이를 볼 때 우리는 이거를 물의 하나의 결정체가 중력에 의해서 이끌려서 나에게 떨어지고 있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separated 분류가 될 때야 뭐로서 개별적인 그러한 물체로서 이제 separate 분리가 됐을 때 그럴 때 자연이라고 하는 건 가질 수 있다는 거야. 뭐를요? 심리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과학으로 봤을 때는 미적인 거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왜? 이거 종으로서 보니까. 그지?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를 뭐 예를 들면 아름드리 나무가 이렇게 촥 있어. 뭐 여름에 막 촥 뭐 덥고 막 이런 걸 했을 때 그 나무를 보는 거지. 아, 이거는 뭐 어디 종에서 분류가 이제 나온 그런 뭐 아름드리 나무의 뭐 어떠한 종으로서 몇 년도에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분리가 되어져 있을 때 그때 심리적인 특성을 갖는 거고 그 심리적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수반되지 않는다는 거죠. 뭐에 의해서? 이거의 과학적 설명과 수반되지 않는 그러한 미적인 무언가 특징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 특성이라고 하는 게 미적인 걸 보지는 않지만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러면은 모든 사물을 과학적으로 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객체로서 봄으로써 미적인 걸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과학은 설명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이제 예시죠. 뭘 설명할 수 있냐면은 정보인데요. 뭐의 정보냐면은 waterfall, 폭포의 그러한 정보, formation이니까 information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formation이니까 이렇게 뭐그 formation, 위치들 이런 것들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요 has nothing to say, 말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죠? 말하는 거. 뭐에 대해서? 우리의 경험과는, 경험에서는 이제 말할 게 없다라는 건데, 뭐의 경험이냐면은, 그 장관의 빅토리아 폭포의 우리의 경험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을 게 아무것도 없다? 즉, 못 말한다.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즉, 여기서의 설명한다와, 여기서의 has nothing to say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상으로는 반대 의미가 되는 거죠. 얘는 설명 못 한다는 거야. 언제? 이것이 보여졌을 때, sunset, 해가 지는 그때 보여졌을 때이 장대함을 설명을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의 red and orange countless captivating이니까 뭔가 셀수 없는 그러한 장관의 빨간색, 노란색,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질학이 설명할 수 있대 어떠한 뭐의 포메이션이냐면은 니콜로지로 센터 인 튼자니아. 튼자니아에 있는 얘가 뭔지는 몰라요. 크레이터. 크레이터니까 화산 분출구인 것 같아요. 그거를 설명을 이게 이거의 포메이션을 설명을 할수 있어. 그러나 뭘 못한다는 거야? 얘는 지금 설명할 수 있는데 못한대. 뭘 못하냐면요. 이것에 굉장히 페인풀하고 breathtaking한 아름다움. sunrise 해뜰 때. 그때 굉장히 고통스럽고 breathtaking이니까 요거는 breathtaking은요, 뭐, 할 말, 아, 그러니까, 막 말을 못하는, 막 숨을 쉴 수가 없는, 숨을 가져가는 뜻이니까. 그러한 아름다움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fog, 어떤 fog야?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 fog죠. ing 하고 있는 fog. 뭐 어디 위로? 그 크레이터 위로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fog. 그 다음에, long, hippopotamus라고 하는 건 이거는 하마예요, 하마. hippo. 그래서, 한 명의 long 하마니까 뭔가 한개 약간 외로운 하마야. 그지? 근데 이제 다크하고 헤비한 거지. in the lake니까 그 호수에, 그 크레이터 안에 호수가 있나 봐. 그 호수에 있는 육중하고, 그다음에 그 어두운 색깔의 그런 하마. 얘네들도 지금,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지질학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과학은 미적인 부분을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는 현실에서는 어떠한 것을 종으로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종으로서 보는 게 아니야. 하나의 객체로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미적인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는 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됐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8번입니다. 자, 문제입니다. 자, 뭐의 문제냐면요. 아미노산 결핍의 문제는 is not unique. unique. 드문 건 아니야. to modern world by any means니까 by any means는 결코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코 현대 사회에서도 드문 건 아니야. 아미노산 결핍 문제는요. 그래서 pre-industrial humanity니까 이제 이거는 산업화인데 pre니까 산업화 이전에 인류는요. 아마도 dealt with 요거를 조금 다뤘을 거예요. 뭐를 다뤘냐면요. 프로틴과 단백질과 아미노산 결핍 이런 것들을 조금 다뤘을 거야. 즉, 이러한 결핍들이 있었을 거야라는 거고요. regular base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Sure, 물론 large hunted animals니까 큰 사냥된 동물들, such as 뭐와 같은 맘모스와 같은 큰 사냥된 동물들은 제공을 했을 거예요. 프로틴과 아미노산을 아주 풍부하게 제공했을 겁니다. 그죠? However, 그러나 여기서의 sure는요, 물론 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물론 하기는 했어. 그러나 부족하지만 얘네들을 죽이는 했지만 그러나 live 살아가는 거야. 자, 살아가는 건데요. Big game in the era니까 이 시기에 큰 게임 바깥에서 살아나가는 거야. 뭐 이전에? Refrigeration이니까 냉장 기술 이전에 뭐 냉장고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한 시대에 있는 시대 전에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빅 게임을 살아가는 것은 의미했다라는 거야. 뭘 의미했냐면은 that 이하의 사실을 의미했는데 인간은 견뎌야만 해. 뭔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이거 이렇게 대안으로 찾아오는 그러한 시기를 뭐해? Feast and Famine이니까 Feast는 축제잖아. Famine은 뭐예요? 얘는 기근이잖아. 즉 맘모스 잡았어? 맘모스 잡았으면 축제, 그지? 근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찾아와? 기근. 맘모스 못 잡으면 기근. 요거를 지금 계속 번갈아 가는 그러한 기간을 견뎌야 됐다라는 거를 의미했다라는 거지. 왜? 냉장 기술이 없었으니까. 만약에 냉장 기술이 있었으면은 축제 다음에 냉장을 시키면은 이어갈 텐데, 근데 냉장 기술이 없으니까 기근으로 바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냉장 기술이 없어서. 그죠? 그래서 냉장 기술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그 가뭄이나 산불이나 뭐, 슈퍼스톰이니까 뭔가 폭풍우가 굉장히 크게 오는 거, 또는 빙하기, 이런 것들이 아주 긴 스트레치를 이끌었다는 거니까 가장 아주 긴 기간을 이끌었을 거예요. 연장. 뭐의 연장? difficult condition이니까 어려운 환경의 긴 연장을 이끌었을 거고, 그다음에 starvation은 하나의 끊임없는 위협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굶주림은. 그래서 인간의 무능력이에요. 할수 없는 거야. 뭐할수 없는 능력이냐면은 합성이야. 그러한 기본적인 것들, 뭐와 같은 아미노산과 같은 그러한 기본적인 것들. 그죠? 그러한 것을 합성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inability to 부정사인데요. 이것 자체가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은요. ability not to로 보시는 게좀더 나을 수도 있어요. 무모하지 못하는 능력. 그죠? 그래서 무모하지 않는 능력, 그것은 확실히도 안 좋겠다라는 거야. 그들의 위기를요. 그리고 만들었을 거예요. 뭐를요? Surviving, 살아가는 거야. 뭘 살아가는 거냐면은 온 웨더절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해 보네요. 죄송합니다. 왜더 저리냐? 좀 미쳤나 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어떠한 무엇인지냐면은 available니까 이용 가능한 무엇이든지를 먹고 살아가는 것, 그거에서 생존하는 것, 그것을 that much 하더니까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made 목적어 목적 보어고요. that 그렇게 훨씬 더 어렵게 이렇게 나왔다는 거고요. 당연히 더 어렵다니까 much라는 놈이 나왔고 열라 이쁜 스머프 나오게 되겠죠. a lot even still much far. 그래서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용 가능한 건 무엇이든 먹고 살아가는 그런 것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이러한 필수 아미노산 같은 걸 합성하지 못하는 그러한 능력이. 그래서 기근 동안에 이것은 not lack of calories니까 칼로리의 부족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대시 나오죠. 그죠? 이거 무슨 구문으로 보는 게좀더 좋을까? 그렇지. 이거는 강조 구문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강조 구문으로 보면은 이것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고, 그것은 뭔데? 요 놈을 주어로 보는 거지. 그러면은 칼로리의 부족은 아니었다. 뭐가? 그것은 궁극적으로 cause, 원인이었다. 뭐에? 죽음의 궁극적인 원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죽음의 궁극적인 원인은 뭐가 아니었다? 칼로리의 부족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다시. 이제 이리즈 이렇게 나오면서, 그죠? 이리즈가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자, 그것은 이제 부족이었다라는 거야. 뭐의 부족? 프로틴과 필수 아미노산의 부족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필수 아미노산과 프로틴의 부족이 이 죽음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얘는 주어로 보는 게 맞고요. 그죠? 그리고 병렬 구조 자체는 여기 있는 렉과 여기에 있는 렉이 병렬 구조기는 한데, 여기에서는 이제 not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아니라, 사실 여기에서는 but 정도가 오면 더 좋기는 하죠. 얘가 아니라 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랄까, 뭔가 좀, 예전 인류의 죽음, 원인은 뭐라는 거야? 칼로리 부족이 아니라 뭐의 부족? 필수 아미노산이나 아니면은 단백질 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왜 뭔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필수 아미노산과 단백질은 뭐한 거야? 인간이 합성을 못하는 거죠. 즉,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러한 필수 아미노산과 단백질. 요것의 부족으로서, 예전의 인간들은 이런 거에 의해서 오히려 더 죽음을 당했다. 기근 시기에. 그죠? 물론 당연히 이제, 뭐, 마모스 같은 거 잡았으면 이제 살아나갈 수 있는데, 마모스를 못 잡는 그러한 기근의 시간에. 그러한 시간에는 이러한 것들의 부족으로서 죽었다. 이러한 얘기로 보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